Let's begin. Let's begin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이번 시간에는 요런 라켓들. 네, 라켓. 네, 스트링이 끊어졌을 때, 여기 끊어졌죠, 지금. 스트링이 끊어졌을 때, 요런, 네, 롤 스트링. 팩 단위의 스트링은 뭐 관계가 없겠죠. 관계가 없고, 왜냐면 적정 길이로, 네, 들어있기 때문에. 하지만, 네, 롤 스트링은 어떻게 하면, 네, 좀 아끼면서, 네, 그 줄을, 길이를 잴 수 있는지 또는, 네, 전체적으로 이렇게 뜨개질 했을 때, 이 매듭 뜨개질을 할 때, 네, 끝까지 이렇게 메어서 편하게 스트링을, 네,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매듭 뜨개질로, 네, 세로부터, 네, 가로까지 매는 길이를, 네, 이것도 끊어졌네요, 지금. 길이를 한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이런 롤스트링 있으면, 자, 키170 이상 정도 팔 길이라고 약, 네, 그런 시청자분들이면, 네, 참고를 하십시오. 네, 딱 잡았죠? 스트링을. 네, 잡아서 팔 쭉 뻗어서 한번, 네, 그리고 쭉 벌려서, 네, 이렇게 팔 쭉 양팔 벌려, 네, 두 번 또 양팔 벌려, 네, 세 번 양팔 벌려, 네, 네 번 양팔 또 벌려, 네, 다섯 번. 네, 요렇게 하면 다섯 번은 라켓의 약 한 요 정도 매질 겁니다. 한 요 정도, 예, 요 정도 선에서, 네, 매시면 이제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? 고정해놨지 않습니까? 고정해놨을 때, 네, 이렇게 그 위에는 뜨개질이 아니고 이렇게 넣으면서, 네, 가로줄을 넣으면서 이렇게 묶어야 되겠죠. 그렇게 되면, 자, 다섯 번이면 알뜰하게, 네, 조금 전체 뜨개질은 안 되지만, 네, 알뜰하게 스트링을 매는 정도, 네, 다섯 번. 그리고 네, 여섯 번, 양팔 벌리 여섯 번. 여섯 번 하면, 경험상, 요, 거의 다 왔습니다. 네, 조금 남습니다. 네, 그래도, 뭐, 한 번이나 두 번, 약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뭐, 요 정도 가로줄을, 네, 고정된 상태에서, 스트링 머신에 고정된 상태에서, 네, 이렇게, 넣어야 되겠죠. 그래서, 네, 전체, 줄이 조금 이제 다 메었을 때, 네, 스트링을 전부 다 텐션을 주고 메었을 때 좀 길이가 좀 많이 남지만, 네, 늘어나니까 여섯 번에서, 네, 자기 몸통 어깨 정도 이렇게 한 번 더, 네, 주시면 요 정도 한 30cm 이상, 한 40cm, 네, 그 정도 주시면 라켓의, 네, 전체가 다 끝까지 스트링이 메어지게 됩니다. 네, 뜨개질이 메어지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, 네, 낼 수가 있겠죠. 예, 그래서 다섯 번 정도면, 양팔 벌려 다섯 번 정도면 절약형, 네, 알뜰하게 하는 거. 그리고 여섯 번, 양팔 벌려 여섯 번 하면 조금 남을 수도 있다. 매야 된다.
조금 고정된 상태에서, 스트링 머신 고정된 상태에서 조금만 더 수고를 해줘야 되고, 네, 6번에서 6번 플러스, 네, 요 어깨 정도 넓이 한 번 더 주면, 네, 끝까지. 네, 뜨개질이, 2매듭 뜨개질이 가능하게 됩니다. 그래서, 롤스트링, 준비를 해서 샵에 맡기시는 분도, 네, 좀 알뜰하게, 좀 네, 점장 분에게는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, 뭐 5번 정도 양팔 벌려 가져가서 이렇게 드리면, 네, 조금 더 롤스트링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자가 스트링어 분들은, 네, 편리하게 5번 또는 6번에서 어깨 정도 넓이, 예, 네, 요렇게 주면 뜨개질을, 네,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뭐 나는 팔 길이가 뭐 이렇게 작다, 짧다, 팔이 짧다, 뭐 키가 작다 이러시는 분들은, 네, 그냥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, 네, 조금 더 주시면 되겠죠. 네, 어깨 넓이 정도를 조금 더 주시면, 한 번 더 주시든지 두 번 더 주시든지, 그것은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한번 겪으신 이후에는 뭐 스스로, 네, 길이가, 네, 측정이 되니까요. 네,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